마지막 5탈 리그. 장작 우수중한 패스, 그 대장정의 소리가 드디어 오늘 완성된다. 최고가 되기 위한 도전자들의 숨막히는 대결. 그 끝에 챔피언과 맞서게 된 상대는 단 하나, 번파리버의 로마 챔피언 방어전. 최초의 챔피언 방어를 누리는 4대 챔피언들과 새로운 역사를 꿈꾸는 시계들의 무한 대결. 과연 이 대장정의 소리에 맞춤표를 쓰게 될 5대 챔피언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지난해 컵 전진을 맡은 5차 리그 챔피언 방어전으로 인사드립니다. 계속 성승원입니다. 2주 동안 펼쳐진 최고의 대결, 이제 마지막 경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신진 세력과 최고의 자리에 있는 챔피언들의 결정, 새로운 챔피언을 탄생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챔피언이 그 자리를 유지할 것인지,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환호성으로 챔피언 방어전 시작합니다. 또 내다볼 수 없는 자신과의 싸움, 그 끝에 이룩한 수많은 기록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최고를 더해 차지한 그 이름도 빛나는 삼관왕. 삼관왕이라고 다 같은 삼관왕은 아니다. 가수와 배우처럼 긴 세월의 노고를 단 하루 만에 보상받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매 대회마다 최고의 기록 갱신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도 있다. 대한민국을 빛낸 전설의 삼관왕, 스포츠계의 영웅 마린보이 박태환, 역도요정 장비란, 그리고 e스포츠를 대표하는 스타리그, 세 번의 우승으로 골든마우스를 획득한 천재테란 이윤열과 수신저그 박성준. 이제 번파리그가 e스포츠계 삼관왕의 계보를 잇는다. 최연소 챔피언에 이어 챔피언 탈환으로 이관왕에 안착해있는 그가 5대 챔피언으로 삼관왕에 도전한다. 4대 개인전 챔피언 김현도. 옛것을 지키려는 자가 있으면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고자 하는 자가 있기 마련. 콜럼버스는 신학로를 개척했고, 뉴턴은 떨어지는 사관을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한글을 창조한 세종대왕.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해낼 수 있다는 신념 하나로 신세계를 개척해낸 이들. 던전은 마이터 리그에도 개척의 붐이 일고 있다. 이제 몸으로 밀어붙이는 격투가 시대는 끝났다. 폭풍적인 사격술만 이번 리그를 승리로 장식할 뿐. 도전자 마스터 레인저 이재명. 과연 오늘 던파리그에서 최종 승부를 가리고 5대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자는 누구일까? 공중사격의 제왕 마스터레인저, 이제 그가 던파리그의 마스터를 꿈꾼다. 최후의 도전자 이재명.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레인저가 결승 무대에 섰습니다. 이재명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이재명, 과연 세레모니는 손발이 오그라들지만 이재명 어떤 사람입니까? 김현도가 이겨온 선수들 이재명도 다 이겼단 말이에요. 오늘 이재명, 김현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방에 끝낸 과연 레인저 사상 최초로 챔피언에 등극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죠. 던파리그 3관왕에 도전한다. 이 시대 최고의 스트라이커, 4대 개인전 챔피언 김현도. 천만분의 1입니다. 그렇습니다. 던전 파이터 최고다른 선수 천만분의 1. 벌써 두 번의 탈영, 세 번째 그룹입니다. 김현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관왕 그리고 김현도 선수. 이 선수는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그냥 캐릭터 주더이 김현도예요. 이 선수는 그냥 특정 직업으로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그만큼 완벽한 스킬과 밸런스 감각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레인저
잡고 다시 진자에 올라와야 되는 건데 격투가 이게 한 방에 다 무너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김현수 선수는 지금 총질을 하는 이재명 선수에 대해서 뺨 때리기로 응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그렇게 보여줄지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그것대로 흘러가게 김현도가 지금까지 도전자 5도 물리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과연 그 틈을 뚫을 수 있을지. 먼저 김현도의 오각 그래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볼 거 없어! 자, 꽉 찼어요! 아, 찬양해야 됩니다. 정말 김현도, 껑친 김현도를 찬양해야 돼요. 완벽한 정 오각형 그래프 형성하지 않습니까? 천만분의 일다운 그런 오각 그래프를 선보여서 김현도 선수 최고의 자리 세 번째 노리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이재명 선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선수의 이 오각도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뚫고 나갈 게 더 많아요. 총합 합치면 어쨌든 오각 똑같아요. 네. 공격력 마지막 뚫어버렸어요. 셀 데가 없어서 관객들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이 정도면 자 맞선에서 이재명 선수 그리고 스트라이커 김현도 선수 이 두 명 선수가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7전 4선승제로 펼쳐진 경기 과연 천만분의 1의 자리 어떤 선수가 차지할지 첫 번째 경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자, 김현수 선수 좋죠. 처음에 초반 좋아요. 배치가 동시에 김현수가 뛰어 올라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공부 들어갑니다. 아, 지금 이재명 선수 시작이 안 좋아요. 시작 리벤저로 저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 건데 작성한 거였어요. 들어갔지 못하고 김현수가 계속 나갈 김현도가 아 지금 김현도가 저렇게 공격을 해나갈때 이재명은 피하면서 리벤저로 반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슈퍼하머가 끝났는데 자 이재명 선수 난타코를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안 가고 있죠. 자기 스킵 풀타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초반 아 난타코 살짝 꼈어요. 초반에 움직임 줄여서 순식간에 철이 없어 이재명. 이러면 난타까지 들어가요. 이재명한테 난타까지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타 자 김현도가 정말 좋았는데 공중사격 한 번에 완전히 원점이에요. 하나 둘 셋 시작합니다. 이재명 선수 코로크 세 번째까지 선수 닮았습니다. 새로운 완전까지 김현도 이거 뭐야 막았습니다. 이재명 이거 이재명이 잡는 분위기에요. 이재명 올립니다 자 에어리드 다시 한번 마지막 세트 김현도 체력 약간 남았네요. 자 김현도 마지막 기회 자 이재명 선수는 여기서 초반에 이재명의 안 좋은 그림이 보였는데 네. 역시 공중사격 하나로 그냥 뒤집어버렸어요. 역시 이재명은 공중사격 빼놓을 수가 없었다. 김현도 알고 초반 러시를 통해서 이재명 기타를 좀 꺾어줬는데 예. 그 이유를 막아내지 못하면서 그냥 무너졌네요. 자 김현도가 절대 지금 플레이가 나빴던 건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선수가 난사 타이밍 공중사격 그 연계 콤보가 너무 좋았거든요. 자, 연달아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재명 선수 스킬. 김현도가 첫 번째 라운드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어떤 걸 준비했습니다. 김현도, 첫 번째 내리기 시즌 두 번째 라운드에요. 자,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이재명 선수에게 초반 러시 들어왔던 김현도인데, 이번엔 약간은 조심스러운 표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 맵은 위아래가 좋기 때문에 김현도가 엑스큐션상으로 집단상으로 돌격하기가 좋거든요. 아 그렇지만 그렇죠. 자 리벤저 아 이게 맞죠. 슈퍼하머 쫓아간다 김현도. 자 이재명이 그만큼 Y축에서 들어가기도 쉬운 맵이에요. 이러면 떠요. 자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콤보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띄웁니다. 자 이동태경 뭔가 느낌이 계속 살리고 있어 이재명 선수. 자 여기서 또 뜨면 공중사격인데 자 김현수 선수 그렇죠. 아 류탄에 금방 살짝 뛰어들 도망가셨습니다만 그 이상 연결되지 못합니다. 예 이재명 선수가 지금 더노크까지 이렇게 맞출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 더노크 올라가나요 김현도. 자 콤보가 계속 들어가야겠죠. 슈퍼하머 지금 올라왔는데 구설이 맞죠. 김현도 블랙쇼 새로 순식간에 뒤집었어요. 김현도 이거 공중사격 없었어요. 지금 이재명 선수는 여기서 빠져나가는 난사람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자 김현도 슈퍼하머 타이밍 한 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버텨야 돼요 어떻게든. 자 김현도 일단 뒤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거의 비슷해요. 아 지금 이재명 선수 랜드로서 까이면 안 되고 무조건 라이트닝 댄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라이트닝 댄스가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살짝 걸렸는데 뒤쪽으로 이재명 제가 비슷합니다. 난사 이재명! 야!
야, 정말 이재명 그 순간적인 상황에서 네. 난사 라이트닝 자체가 올 것 같았는데 그걸 피하고 난사로 이어주는 그 한순간의 상황 포착 정말 좋았습니다. 난사 아니면 공중사격 둘째 하나만 걸려도 충분히 상대편의 반 정도의 체력을 깎을 수 있을 만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자, 김현주 선수는 지금 리벤저 타이밍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재명 선수는 김현두 선수의 슈퍼하머 타이밍을 정확하게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선수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의 그 필점, 이재명이 완전히 꿰뚫고 있는 김현두의 그 흐름, 김현두가 완전 반전시켜주고 세 번째 라운드 만들어줘야 됩니다. 세트 3. 첫 선으로 왔습니다. 자, 김현두 선수가 일단 챔피언인데, 예. 두 개의 라운드를 내주고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현...